저번에서 정인은 아버지로 인해 무척 실망한 나머지 자신의 집을 나서 지온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지만 그 시각 지온은 자신의 집이 아닌 은우와 함께 부모님 댁에서 곤히 잠들고 마는데 계속 온 것 같다. 전화 안 받길래 혹시 삐졌나 하고 계속했지. 아버님 아직 안 가셨어요? 가셨는데. 지금 어디예요? 집 앞에. 집 앞에? 혹시 우리 집 앞이에요? 어, 응. 아, 그럼 말을 해야지. 아, 부모님 댁에 있대서? 들어가 있어요. 140719. 한편 서인은 그동안 가정폭력 피해 사실에 대한 증거 자료를 엄마 형선에게 보여주게 되고 반면 정인은 지호가 알려준 현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처음으로 지호네 집을 오게 된다. 사랑하는 정인이 무척 보고 싶은 마음에 가슴이 타들어가는 지호. 반면 정인은 지호의 방에서 무언가를 발견하고는 짙은 회상에 빠지게 되는데 은우야 이름이 은우야 뭐라고? 아빠 못 들었어 다시 술? 안 마셨어 이름이 은우예요? 거짓말 잘하더라 술 마시잖아요 술 마시는 걸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자꾸 난 거짓말이 제일 싫던데 나 너 누군지 알아. 은우지? 아빠 누구야? 누굴 것 같아? 은우가 맞춰봐. 엄마? 이 감정이 그 사람이 좋아서인지 그냥 아이라서 느끼는 건지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 나는 은우가 예뻐. 언제부터였는지도 잘 몰라. 이미 예뻐하고 있더라고. 언제부터야? 언제부터냐고? We never know the way. 남의 난개만 먹어도 되나? 음식을 잊어질 것 같아. 엄마 안 돼. 엄마. 엄마. 안 되긴 뭐가 안 돼. 고를 당하고 그냥둬?
너는 안 해도 괜찮아. 누구세요? 누구시냐고요? 나는 엄마라. 뭐든 해야 엄마인 거야. 엄마, 엄마 하지 마. 이정민 씨 남자친구인데요. 잘못 찾아왔는데? 나는 남친 없고 애인만 있는데? 내가 할 거야, 내가. 그냥 옆에만 있어줘요, 네? 아이, 또 감동 먹었구나. 유주 되게 쉬운 남자였네. 엄마 미안해. 미안해, 엄마. 항상 어둡고 캄캄한 아무도 없었던 자신의 집에 다름 아닌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정인이 있었기에 지호는 행복함을 감출 수 없었고, 반면 정인 또한 자신이 허락한 사람 중에 가장 믿고 싶었던 지호를 그저 아무런 제약 없이 있는 그대로 반겨주게 된다. 그렇게 이 둘은 한 권의 책에 담긴 한 구절처럼 이 둘의 아름다움을 읽게 되는데, 아까 다 봤는데? 감사합니다. 영주 씨 안 자던데. 와서 좋다고. 나도 이 책 있는데. 한 거예요? 아니, 혜정 누나가 좋다고 예숙이랑 나한테 선물로. 여기도 좋아. 이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봐요. 사랑에 빠질 때 그것을 이룰 가능성을 미리 헤아려야 하는 걸까? 이 문제를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는 안 되겠지. 어떤 계산도 있을 수 없지.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니까. 우리가 사랑에 빠졌다면 그냥 사랑에 빠진 것이고 그게 전부 아니겠니? 그러니 시리에 빠지거나 감정을 억제하거나 불빛을 꺼버리지 말고 맑은 머리를 유지하도록 하자. 그리고 신이여 고맙습니다. 나는 사랑에 빠졌습니다. 라고 말하자. 내가 지호 씨 사랑한다. 지호 씨. 응? 미안해요. 좋아해서. 정인 씨. 응? 사랑해요. 이제는 제법 계절과 계절 사이를 오가는 정인과 지호는 서서히 타오르는 장작불처럼 따스한 온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게 된다. 하물며 정인과 지호의 짙어져만 가는 계절의 밤을 우리는 겨울밤이라 읽고 봄밤이라고 쓰게 되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은 꼭 잊지 말아주세요. 저는 그럼 다음 화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